여기 고민형을 옆에 두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 청년기에 접어든 피그테일 보이가 있습니다. 피그테일 보이 맞은편에는 색깔만 다른 똑같은 인형을 가진 긴꼬리 혼혈 여자 원숭이가 있습니다. 사실 피그테일 보이와 청소년기에 접어든 혼혈 소녀 원숭이는 한 집에서 한 주인을 만나 아기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들의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몇 분 전에 이들의 주인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보이와 소녀를 이곳 앙코르 와트 사원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피그테일 소녀는 자기랑 똑같이 생기고 자신보다 덩치가 큰 원숭이가 가까이 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피그테일 소녀는 바위 옆에 엎드려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왜 빠는 걸까요? 피그테일 소녀는 아기 때부터 주인과 함께 살면서 항상 배고플 때마다 손가락을 빨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주인이 우유병 혹은 먹을 것을 주러 자신에게 왔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자 자신보다 너무나 큰 덩치를 가진 원숭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아빠야. 그리고 방금 아빠가 형한테 말했잖아. 얌전하게 있으라고. 아빠 말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어. 진짜 너의 아빠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진짜 얌전하게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겠지? 레오 주변에 있는 피그테일 소년과 긴꼬리 혼혈 소년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주인은 언제 나 무서워 불안해 여기 있기 싫어 어떻다지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큰 덩치의 원숭이가 가까이 오려 하자 또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네오는 긴꼬리 혼혈소녀를 쳐다봅니다. 긴꼬리 혼혈소녀는 주변이 너무 무서워서 인형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네오의 눈빛은 긴꼬리 혼혈소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는 혼자 잔디밭에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이 소녀에게 주었던 인형을 가슴에 꼭 안은 채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소녀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이곳에 온 피그테일 소녀는 소녀를 돌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는 지금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고 무서울 것입니다.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도 다른 원숭이가 가까이 오게 되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사람에게 익숙해 있던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는 카메라맨님 곁에서 인형을 꽉 안고 몸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는 아마도 주인이 너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주인은 자신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며 따뜻한 곳에서 재워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주인은 오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긴꼬리 혼혈소녀 원숭이는 앞으로 여기 사원에서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야생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